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아이스테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뭐 허브경제TV 그 3분 허브리핑 좀 받고 계신가요? 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청하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라서 아무나 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KT가 점심시간에 조금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의 한 90분 가까이 1시간 반 동안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회사도 인터넷이 잠깐 멈췄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업 챙기는 이 통사예요. 1800만이 가입했는데 5G 투자는 도대체 언제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이동통신사 그 3사 다 싸잡아갖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얘네들이 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신성장 사업으로 잡았던 게 미디어 콘텐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핸드폰이라든 인터넷 인프라든 간에 이게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바뀌어 있고 본업이 단단해야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잡기 위한 그렇게 조금 진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 사고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 5G 비싼 요금제 주면서 5G 가입시켜 놓고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4G만도 못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불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통신 3사 매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되게 좋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코로나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전년 대비 그 투자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에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탈통신을 쫓고 있던, 근데 미디어 컨텐츠 쪽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회사들이 예견된 사고다라고 합니다. 회사 근간이 흔들린 거죠. 얘네들 말 그대로 통신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었고 그걸로 성장했던 애들인데 그 부분을 뒤로 하고 그 부분을 좀 축소하고 새로운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걸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단단하게 좀 받쳐놓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애매하게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사라든지 이런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KT 같은 경우는요, 뭐 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10배 보상, 15배 보상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큰 금액이겠거니 했는데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1,000원을 보상해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10배 보상 막 이런 식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욕도 또 먹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KT뿐만 아닙니다. 뭐 SK라든지 LG라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 외부에서 이번 장애를 두고 예견된 사고라고 좀 지적하고 있었던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탈통신 행보로 가속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네트워크 조직을 축소하는 등 통신업을 등한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에서 하던 거를 5명으로 줄여놨는데 그게 일이 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KT의 치명적인 약점인 집전화라든지 국제전화 등 5년간 수익이 1조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을 챙길 수 있었던, 이것들을 다 메꿀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5G라는 단어이고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5G라는 키워드를 버리고 다른 뭐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2000만 5G 시대에도 품질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들 100개 정도를 투자해야 돼, 100개 정도를 설치해야 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설치한 게 0.3개였습니다. 그쵸? 3개도 아니고요. 0.3개인 거예요. 0.3개. 그러니까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뭐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도 조금 쪼개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라면서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인프라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저도 어차피 5G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에서 SK가 일단은 1등인 기업이잖아요.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그 막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이런 쪽에다 집중을 한다고 해서 몇조 원씩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5G는 핸드폰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5G 핸드폰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뭐 4G라든지 LTE라든지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 5G 비싼 요금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G 요금제를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이 5G에 뭐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많이 욕을 먹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1차는 지금 진행 중이고 2차도 지금 소송을 진행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이 5G 통신 장비 업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5G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밑으로 협력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스테크도 충분히 그 안에서도 1등, 2등, 3등을 다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5G에다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느냐 어느 정도의 수주를 끌어오느냐 그래서 그 수주를 어느 정도로 에이스테크에 나눠주느냐 에이스테크가 그 수주를 또 얼마만큼 끌어오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대응할 필요는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나오면서 저점을 낮춰갔죠. 그러나 얘네들이 이렇게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점을 맞추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차례가 나올 거고요. 그때 상승을 했을 때 이 라인을 이 금액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업하는 구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좀 지켜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저 허브경래TV에는 홈페이지 눌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합니다. 친구 추가하시고요. 3분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모든 회원님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안에 보시면은 시황브리핑이라든지 재료브리핑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수익 인증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 주력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주력주를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뭐 10% 이렇게 5% 먹고 정리하는 좀 단기 단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뭐 일지였잖아요. 수익 인증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주력주입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 주력주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좀 짤막하게 먹는 게 아니라 좀 큼지막한 수익을 좀 요구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하는 매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허브경제TV가 무조건 단기 단타에 치중되어 있는 치우친 그런 매매를 하는 기업은 아니다,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